안녕하십니까,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철호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드리실까요? 임플란트 보철 같은 경우에 파이낸스 MN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템 MN을 많이 하거든요. 임플란트 템 MN에 대해서 전반적인 임플란트 접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 이거의 정확한 명칭이 임플란트 전용 접착제가 맞을까요? 임시 접착제가 맞을까요? 임플란트 전용 접착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시는 보통 한 뭐 1, 2주 정도 사용할 때 쓰는 접착제, 임시 접착제라고 하고, 임플란트 전용 접착제는 우리가 특수한 상황에서 다시 그 보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 가능한 이런 접착제를 임플란트 전용 접착제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안 써봐가지고 이 재료가 되게 생소한데요. 저는 임플란트 전용 접착제를 꽤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임플란트 세멘. 이 접착제 비용이 상당하던데, 접착제 비용만 해도 일반 다른 접착제에 비교했을 때 그러면 어떤가요? 지출이 좀 큰 편인가요? 일반적인 템본드라든지 이런 제품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전용 세멘의 특징은 구강 내에서 용해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세멘 아시 같은 것들이 템 세멘에 비해서는 훨씬 적고, 특수한 상황에서 저희가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거하고자 할 때 잘 빠집니다. 실제로 써보시면은 일반 템본드를 썼을 때에 비해서 임플란트 전용 세멘을 썼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젝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쳐서 뺄 때 훨씬 환자에게 고통 없이 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핏 드는 생각으로는 임플란트 연결 구조 중에 접착계면이 다른 그런 기존의 RMGI랑 이런 거에 비해서 약하다 보면 이게 쉽게 탈락을 쓰다가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한 몇 년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개원했을 때부터 저는 임플란트 전용 세멘을 사용했기 때문에 9년, 10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물론 길이가 짧은 어버트먼트의 경우나 아니면 측박력을 많이 받는 경우에서는 탈락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파이널 세멘으로 바꿔서 접착을 하는 편이고요. 환자에게는 충분히 고지를 합니다. 임플란트의 특성상 파이널 세멘을 안 하고 이런 전용 세멘으로 했을 때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붙이고,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서 엿이라든지 캐러멜을 먹는다든지 측박력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빠질 수도 있다, 놀래지 말고 가져오면 다시 붙여준다 라고 충분히 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으로는 이게 세멘 제거가 용이하다고는 되어 있고 방사선 사진도 찍어서 잘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시나요? 그냥 일반적인 레진 계열이 아닌 GI 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지놀 계열의 세멘 같은 경우에는 테큐어 같은 것들이 불가능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굳은 다음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레진 계열 세멘은 테큐어 한 1초에서 2초 정도만 살짝 큐어링을 해주면은 거의 원피스로 떨어지게 돼서 세멘이 남는 경우가 흔치 않고, 두 번째 장점은 임플란트 전용 세멘은 그 안쪽에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을 넣어서 혹시나 모를 세멘 잔여물이 있을 때는 엑스레이 상에서 쉽게 검출이 가능합니다. 형은 임플란트 보철물 접착할 때 싱글이나 멀티플이나 동일하게 접착을 하시나요? 제가 보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탁 어버트먼트의 표면에 샌드를 치고 구강 스캐너로 스캔을 한 다음에 지르코니아 밀링을 해서 RMGI로 붙이는데, 다 SCRP이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접착을 하고 꺼내가지고 세멘을 다 제거한 후 다시 집어넣고 끝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세멘 제거에 대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문제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대신에 이제 구멍을 막아야 되는 이런 불편한 거, 또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두 번 조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 조이고 그 환자가 다음 내원 시에 조이면서 구멍을 막고. 다음 내원이라고 하면 텀을 어느 정도 두시나요? 일주일, 보통 일주일 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번 조이는데 한 번 조이고 환자를 대기실로 안내해서 한 20분 내지 30분 후에 다시 한번 조이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싱크다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사 풀림 같은 거가 훨씬 적은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저는 멀티풀인 경우에는 최후방 부치 쪽은 SCRP로 하고 플린팅 된 나머지 앞에 어버트먼트들은 다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구멍 막는 게 귀찮아서. 그것도 들어보니까 한 가지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조합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게 되게 신선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접착제를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임플란트 전용 접착제 사용하고요. 젤 뒤에 SCRP로 되어 있는 치아 하나에만 파이널 세멘테이션을 합니다. 젤 뒤에 치아에서 리텐션을 많이 확보를 하고 앞에 치아에서는 큰 리텐션이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 전용 세멘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히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케이스가 있었다면 제 경험상으로는 파이널 세멘테이션을 뒤에 것만 먼저 하고 보강 외로 빼가지고 세멘을 다 제거한 다음에 앞에 뭐 이제 접착제를 다른 걸 해서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세멘의 적당량이 있으면은 그 세멘이 결코 어버트먼트 계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스크루홀 쪽으로 나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랑 손발을 맞추면서 그 마지막 SCRP 부분에 세멘 양을 조절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거의 그 어버트먼트 쪽으로 넘어가는 세멘은 제가 나중에 이제 분리해서 확인도 해보고 하는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인데요. 리트리브 DC라고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면 언제나 그랬듯이 영어로 된 엄청나게 두꺼운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버리셔도 됩니다. 5mm 용량의 임플란트 전용 세멘이 들어있고 팁이 몇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팁의 개수로 과연 이 제조사는 이걸 몇 번 쓸 거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몇 개 들어있나요?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팁을 사용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눈꼽만큼 쓰잖아요. 그럼 이 팁에서 버리는 양이 쓰는 양의 한 3, 4배쯤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요새 이런 팁을 한번 봤습니다. 네. 물론 이거를 이렇게 짜서 믹스할 수 있는데요. 얘는 이걸 연장해주고 팁을 끝에를 좁혀놔가지고 한번 이렇게 체결을 해놓으면 네. 이 상태로 아주 소량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짜가지고 믹스해서 쓰고 다시 팁을 닫아서 쓰고 이걸 절약형으로 쓸 수 있는 팁입니다. 이건 그래서 꿀팁입니다. 꿀팁. 같이 쓰면 네.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아직 모르셨다. 네, 저는 처음 봤습니다. 팁을 이제 더 이상 바꿔 낄 필요가 없고 이 팁 하나로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많이 양을 아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짜서 쓰게 되면 팁이 없을 때보다 또 두 배 이상 더 아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믹싱 팁을 썼을 때에 비해서 이 K-ECHO 팁을 같이 사용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배는 아낄 수 있지 않나. 좀 과장이 심하신데요. 실험 한번 해볼까요? 5배 정도면 모르지만 10배까지는 궁금하니까 또 제가 이걸 또 실험을 해봐야 돼. 네. 가지고 뭐 한번 짜보죠.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사용하면서 이게 이제 얼마짜리인지를 모르고 써봤는데 이렇게 써서 그런지 저는 이제 이거를 임시치아 붙일 때도 쓰고 뛸 때 똑똑 잘 떨어지는 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얘를 저는 임플란트에 써보진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써봤는데 확실히 제거하기에 좋더라. 계란 껍질 벗겨지듯이 아주 깔끔하게 벗겨지는 게 장점이더라. 요새는 이걸 주로 써봤더니 장점은 펜본도 굳는 시간도 아깝다. 중압하고 띄어낼 수 있다. 인이어 세면 제거할 때도 아주 유용하고 임시치아에 사용했을 때 보통 치아에 일반적인 텐본드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아있어서 다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새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지만 유지놀 성분이 많이 들어간 텐본드를 사용했을 경우 그게 레진 계열 세멘의 중압을 방해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코튼 팔렛에다가 H2O2라든지 클로엑시딘 묻혀가지고 열심히 빡빡 닦고 했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는 없이 그냥 원피스로 잘 떨어지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투명하니까 내가 이걸 제대로 제거했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차라리 색깔이 확 들어가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들어있으면은 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임시용이 아니고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비쳐나올까봐 네. 네. 임시용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색깔이 있는 게 확실히 편하긴 한데 계산을 해봤는데 일반 텐본드에 비해서 한 5배 이상 일반 임시치아에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 그 부분이 해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재료를 임플란트에는 거의 사용을 해본 적은 없고요. 제거하기 용이한 그런 환경에 좀 사용을 많이 해봤는데요. 임시치아를 접착하고 나서 방중압을 해가지고 잉여 세멘트를 빠르게 제거하고 환자를 회전율을 높이고 이런 거에는 큰 장점을 느꼈습니다. 보통 저희가 스크루 타입보다 세멘테이션 타입이 훨씬 임상이 간단하고 기공의 오차를 줄일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세멘테이션 타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리트리어빌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멘 타입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바로는 임플란트 전용 세멘을 사용하시면 그런 걱정은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임상에서 큰 부담 없이 세멘테이션 타입을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사용 소감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